예, 저는 그 올해 61살이고요. 그 토마토, 대추, 고추를 주작목으로다가 생산하고 있는 농사꾼 유화신입니다. 화학비료가 이제 나오면서 그 화학비료를 쳤을 때 그 뭐요 작물이 자라는 속도나 양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커졌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부들이 그걸 오남용 하다 보니까 이 땅이 이제 상당히 황폐가 됐죠. 그래서 그 황폐화된 땅을 그 원상 복구하는 그 과정. 그러니까 작물이 제대로 자랄 수 있는 미생물들이 충분히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맞춰주는 게 이제 제가 하는 역할이죠. 제 같은 경우는 저 작년까지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 토양이 이제 4년차 접어들면서 토양이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작물의 맛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저희들 기준으로 볼 때는. 그리고 저희 집사람도 이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희들이 작년 12월 말까지 여기가 이제 영하 거의 많이 떨어질 때는 30도까지 떨어지거든요. 근데도 토마토가 그 싱싱한 채로 그대로 있었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뭔가가 변하고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땅으로 보거든요. 땅으로 보고 그 땅 속에 있는 미생물이 그 자기들의 어떤 그 역할 그걸 이제 서서히 제대로 해나가고 있다고 자부를 하는 거고. 그래서 이제 지금 올해 2021년도 제 목표 중에 하나가 지금 토양의 50%를 지금 무경으로 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고향에도 있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충주 가면은 하루를 못 자요. 그냥 그날 와야 되는 그런 적이고. 그러니까 이 자연에 이게 자연 품 안에 딱 들어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좀 행복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봄이 다가오는데 봄에 저희들이 이제 여기 이제 모종판도 만들어 놓고 다 했지만 모종에서 나오는 싹이 올라오는 거, 그 다음에 산채류라든가 약초류라든가 이렇게 올라올 때 그 희열. 그건 뭐 저는 어떻게 뭐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아마 죽을 때까지 농촌을 못 떠날 것 같아요. 7년차 목표가 1인 농장이에요. 저 혼자 농사를 짓고 집사람은 뭘 할 거냐면 가공하고 팔로 쪽하고 해서 저희들이 7년 정도 지나면 근교든지 아니면 다른 그 시에 가서 가게를 쭉 열까 하고 지금 그걸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집사람은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 이제 갖고 와서 도시민들한테 저희들 이제 건강 먹거리를 팔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서 운영을 하고 물론 그 씨앗을 심거나 아니면 뭐 작물을 뭐 정식을 한다든가 딴다든가 할 때는 인원이 필요하겠죠. 그때는 집사람이 여기 와서 같이 이제 도와주고 그 외에 이제 뭐 저희 친지분들 중에서도 일손이 남는 분들이 와서 도와줘야 되겠지만 그의 관리의 목적은 솔직히 저는 혼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.